브레이킹을 따라하면서 즐길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클라이밍 존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사용자의 움직임에 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자, 인터랙티브 자, 실시간 영상 기술로 인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의 메타버스 퍼포먼스 염동기 작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잠시 후 제가 VR 기기를 착용하면요 제 아바타가 스크린에 나올 거고요. 아바타가 저와 동시에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필요 영상 보시고 나면 제 아바타가 보이면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제 아바타고 제 몸 동작은 물론이고요. 카메라 가까이 들어와 볼까요? 자, 제 말 입모양과 눈 동작의 움직임, 표정까지 아주 잘 따라하고 있죠. 신기하시면 박수 쳐주십니다. 자, 이제 이 아바타와 함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필름 카메라에서 자, 디지털 카메라로 아, 과거 핸드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가속한 자, 사건이 있었죠. 자, 바로 코로나. 자, 우리의 삶 전반에 스며든 이 디지털 전환. 자, 스포츠 산업 역시 이 변화를 거슬 수가 없었죠.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변화와 제약, 자, 미세먼지, 체육공간의 확장, 자, 인구 감소 등으로 자, 스포츠 산업은 더욱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자, 스포츠 산업. 자, 이제 자, 스포츠와 자, 테크놀로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관계고요. 자,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의 이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요. 자, 미래 스포츠에 대한 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 많은 분들이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스포츠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자, 스포츠 넥스트 레벨에서 확인해 보시죠. 앞서 먼저 이곳은요, 자, MZ세대, 자, 관광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자,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 레저 체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자, VR, AR 등 자, ICT와 결합된 색다른 차세대 스포츠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로비로 들어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안내와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클라이밍.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세 종목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자, 스케이트 보드 존으로 먼저 가볼까요? 자, 이 메타버스 공연에서 이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하지만 아바타 사이즈에 맞게 스케이트보드를 하고요. 지하 이렇게 이 체험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브레이킹 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즐길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클라이밍 존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모든 종목, 이 기초학습에 앞서서 이 종목에 대한 규정과 역사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자, 기초학습에 돌입합니다. 자, 이 기초학습, 이 클라이밍은요, 사용자의 움직임에 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자, 인터랙티브 자, 실시간 영상 기술로 인해서 자, 색다른 클라이밍 체험을 제공합니다. 저도 방금 전에 즐겨봤는데 굉장히 실감나고 재밌더라고요. 이제 기초학습이 끝났다면 실전으로 돌입해야겠죠? 실전 체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전 체험은 자, 더욱더 생생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VR을 착용하고 가상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바타 시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가상 공간 속에 펼쳐진 에베레스트를 정말 실감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도전해볼까요? 이렇게 마치 내가 정말 이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실시간 코치 넥스트 레벨입니다. 자, 가상 속 자, 미래 스포츠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자, 오늘 이곳에서 자, 체험해보세요. 자,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 스포츠 넥스트 레벨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동윤 작가님의 VR 퍼포먼스 함께 하셨습니다.